안녕하세요. 저는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 수소시장팀 임연희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작년에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설계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저희 수소시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전력거래소에 입사해서 첫 발령 부서가 시장혁신처였습니다. 당시에도 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를 담당했는데요. 작년에 세계 최초로 일반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설계 업무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RPS 제도 아래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같이 물탄소 발전원 중 하나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재생에너지와는 다르게 연료비가 소요되어서 수소발전에 특화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발전을 RPS 제도에서 좀 분리해가지고 사업자 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입하게 하는 시장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사용 연료에 따라 일반 수소와 청정수소로 구분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발전 연료로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한 시장입니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그리고 산업생태계 총 5가지의 기본 원칙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핵심은 환경성과 경제성, 그리고 산업생태계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설계할 때에도 이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제성은 가격평가, 환경성과 산업생태계는 비가격평가에서 고려하였고 특히 환경성 관련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 청정수소에 대해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소 생산, 운송과 저장, 활용 등 전주기에 거쳐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신규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낙찰된 발전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를 거점으로 인프라가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간 청정수소 교육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청정수소 기준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없던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어렵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팀원 동료들과 함께 시장을 설계해서 전력거래소,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수소경제 선도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청정수소 발전을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으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